카렐 차페크의 단편집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현기증이고요. 오늘의 작품을 제공해 주신 역사비평사 모비딕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양심이란 단어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다. 요즘에는 다들 그걸 억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들은 50보 100보다. 혹시 기업가인 기에르케 사건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매우 부유한 상류사회 인물이었는데 키도 크고 체격도 아주 건장했다. 그는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오죽했으면 호랍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어쨌든 나이 마흔이 되던 해 그는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나이가 이제 17인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가슴이 옥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이 열정 때문인지 연민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그는 그녀와의 결혼에 성공했다. 그의 유명세와 엄청난 부 덕분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유명한 베네치아의 종탑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다. 종탑의 전망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던 기에르크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어지러운 듯 어린 아내에게 몸을 기대려고 했지만 휘청하고는 그 자리에서 베어진 나무처럼 쓰러졌다. 그때부터 기에르케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써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불안과 절망의 기색을 숨길 수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아내는 혼이 나갈 정도로 놀라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의 신혼집은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하지만 기에르케는 다시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창문이 잘 잠겨 있는지 단속했다. 방금 창문을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창문을 확인하러 가곤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집안을 배회하기까지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빌어먹을 현기증 때문에 창밖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창문을 꼭꼭 잠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창에 쇠창살을 달았다. 그러자 기에르케는 다소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창문을 돌아다니며 쇠창살이 견고하게 달려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시 쇠창살 뒤에 철문을 덧대었다. 그들은 이제 철문 뒤에서 죄수처럼 살았다. 기에르케는 안심이 되었는지 얼마 동안 조용하게 지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단이 문제였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치 기에르케가 절름발이라도 되는 양
그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렸다. 때때로 그는 계단 한가운데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도 했다. 그만큼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이름난 의사들을 수소문에 모두 찾아갔다. 흔한 일이지만 의사들은 제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 과로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로처럼 복잡한 뇌이에 문제가 생긴 탓이라고 진단한 의사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는 변비를 원인으로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의사는 뇌빈혈이 주범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명한 전문가가 되면 한결같이 관점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버릇이 있다. 아마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늘 비슷한 풍경이 전개된다. 한 전문가가 일어나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내 관점에서는 문제가 이렇고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전문가가 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라고 반박한다. 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관점은 문가에 세워놓고 들어갔으면 한다. 마치 지팡이나 모자처럼 말이다. 관점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만하고 다시 키에르케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는 매달 서로 다른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고역스러운 일이었다. 키에르케가 참을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결국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바닥을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났기 때문이다. 키에르케는 캄캄한 방 안에 미동도 없이 고요히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지냈다. 때때로 그의 몸이 전율하듯 떨렸다. 그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유고 스피츠라는 이름의 한 정신과 의사가 나타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억압을 치료하는 전문의로서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은 대개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온갖 종류의 끔찍한 생각이나 기억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이 우리 내부에 동요와 혼란을 불러와 소위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는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라면 환자에게서 이러한 억압을 찾아 그것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환자는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려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밤에 무슨 꿈을 꾸며 유년 시절의 기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자에게 얘기한다고 했다. 자, 잘했습니다. 수년 전 당신은 이런저런 경험을 했군요. 대개
매우 끔찍한 경험들이다. 그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소위 정신적 외상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제 그것들을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마치 마법같이 말이죠. 스피츠는 정말 마법같이 환자들을 치료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걱정거리가 별로 없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그 반대다. 얼마나 많은 억압을 가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다시 말해, 스피츠는 반상적인 고객층을 갖고 있었다. 수많은 의학계의 거두들이 차례차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별 성과가 없자 게르케의 치료도 스피츠에게 맡겨졌다. 스피츠는 게르케의 현기증이 정신과적 증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몰아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근사한 말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건 부드럽게 말해서 게르케의 말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스피츠가 그에 관해 어떤 질문을 던져도 게르케는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곧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낙담에 돌아가는 스피츠를 배웅하는 것이었다. 스피츠는 절망했다. 그에게 이런 까다로운 환자의 치료는 자신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다. 더구나 증상 자체가 의사로서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난해한 정신질환인 점도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에르케의 아름다운 아내 이르마의 얼굴에서 그늘을 걷어내주고 싶었다. 스피츠 박사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기에르케의 치료에 매달렸다. 기에르케를 억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의사를 관두고 세일즈맨이나 할 테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신분석 방법을 동원했다. 먼저 그는 기에르케의 숙모와 사촌, 처남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멀고 가까운 친척들을 모두 파악했다. 그런 뒤에 그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상대방의 얘기를 인내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기에르케의 친척들은 스피츠처럼 매력적인 의사가 자신들의 말을 경청하자 감격했다. 스피츠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설 탐정 회사에서 두 명의 탐정을 고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그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자 스피츠는 수고비를 지불한 뒤 기에르케에게 곧장 달려갔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기에르케는 어둑어둑한 방 안 안락의자 위에 정물처럼 앉아 있었다. 기에르케 씨, 스피츠가 말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한마디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현기증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억누르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을 부른 적이 없어. 기에르케가 쉰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고는
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압니다. 스피츠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베네치아의 종탑에서 처음으로 현기증이 찾아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벨 위에 손을 대고 앉아있는 기에르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당신이 느낀 것은, 스피츠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부인을 종탑에서 떠밀어 버리고 싶다는 끔찍하고 광적인 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인을 말할 수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격렬한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기증으로 쓰러진 겁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어느새 배를 향해 뻗어있던 기에르케의 손이 아래로 내려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스피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현기증, 이 끔찍한 두려움의 심연은 한시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창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고 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늘 부인 이르마를 저 까마득한 아래로 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기에르크가 앉아있는 안락의자 쪽에서 짐승의 것과도 같은 신음소리가 났다. 그렇다면, 스피츠가 말을 계속했다. 이러한 강박관념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에르케 씨, 당신은 18년 전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부인은 알프스 산을 등반하던 중에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았지요. 기에르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빨라졌다. 기에르케! 스피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첫 번째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도 자신이 죽일지 모른다고 믿게 된 겁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도, 현기증으로 고통받게 된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박사님! 기에르케가 소리쳤다. 난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피츠는 한없이 슬퍼졌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내가 성직자라면 신이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정당한 벌을 받으라고 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사들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기에르케 씨. 기에르케가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머리가 어지러우신가요? 스피츠가 물었다. 기에르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됐습니다. 스피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다른 증상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 현기증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 괜찮아질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군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기증이라고는 조금도 못 느끼시겠죠. 기에르케 씨, 당신 같은 환자는 처음이었습니다만. 스피츠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두 손을 비벼댔다. 결국 완치되셨습니다. 부인을 불러드릴까요? 괜찮다고요? 아, 부인을 놀라게 하려는 거군요. 세상에, 당신이 걷는 걸 보면 그녀는 정말 기뻐할 겁니다. 기에르케 씨, 과학이 일으키는 이 기적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는 기쁨에 너무 도취해서 그대로 두었으면 아마 스피츠는 좋게 두 시간은 더 떠들어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에르케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진정제 처방전을 써서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요 앞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기에르케가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는 계단까지 의사와 동행했다. 그거 참 신기하군요. 기에르케가 말했다. 조금도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아주 좋군요. 스피츠가 신이 나서 외쳤다. 이제 다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히 나은 것 같습니다. 기에르케가 부드럽게 대답하고는 의사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의사가 현관문을 막 나섰을 때 어디선가 쿵 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사람들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기에르케를 발견했다.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계단 난간에 부딪힐 때의 충격으로 몸 여기저기가 부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스피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의 얼굴에 기이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환자 이름을 적어놓은 공책을 가져와서 기에르케의 이름 옆에 날짜와 단어 하나를 썼다. 스위처디움. 자살이라는 뜻이다.